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. 오늘은 공유해드릴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는 광고 사진을 활용한 게임입니다. 이 광고 게임은요, 초반에 강의를 시작하실 때 분위기를 유도하고 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기 좋은 아주 간단한 퀴즈 게임입니다. 제가 광고 사진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. 이 광고 사진을 보시면서 이 광고가 어떤 제품의 광고인지를 맞춰보게끔 하는 게임입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. 자, 첫 번째로 보여드릴게요. 이 사진은 어떤 제품의 광고일까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칼입니다. 두 번째, 렌즈 세척제. 세 번째는 면도기. 네 번째는 구두 광택제. 이 사진만 딱 봐도 아, 이 기능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광고 사진이더라고요. 광고 사진을 만드는 담당자들은 제품을 꾸준히 관찰하고 정말 많은 연구를 해야지만 이 사진 한 장이 나온다고 합니다. 다섯 번째는 접착제. 이 제품이 좀 어려워요. 이럴 때는 좀 어려운 것들은 팀별로 상의해가지고 정답을 쓰게끔 하는 그 활동을 넣기도 합니다. 이 제품은 청소기. 고무장갑. 이렇게 광고 게임을 한 7개 정도 보여드렸어요. 이 외에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. 우리 제품을 바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.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 광고 사진들을 잘 보시면서 퀴즈를 맞춰보라고 하시면 일단 화면에 집중을 하시고 또 재밌게 참여를 해주시고 몰입을 해주십니다. 이 광고 게임을 하신 후에 바로 끝내지 마시고요. 특히 영업을 하시는 직군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품을 판매할 때도 우리 제품 또는 우리 서비스가 사진 한 장으로 우리 제품, 우리 기업을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렇게 활동을 이어져 가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의 스토리로 이어져 가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광고를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는 다운로드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안녕.